대학교 선배님께서 써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독성을 살짝 높이긴 했지만 이야기를 편집하진 않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는 평소 외가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가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같은 피를 나눈 인간들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외가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생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보낸 선물도 도로 반송되어서 오고, 심지어 친척 중 누가 상을 당해도 몇 달이나 지난 뒤에야 어머니의 동네 친구들에게 들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땐 이러지 않았습니다. 7살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이나 휴일마다 외갓댁에 놀러도 가고 연락도 자주 해서 같이 놀이공원 같은 곳도 놀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 원인은 바로 외삼촌. 온화하고 항상 겸손하시던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돌변하여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은 자신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마을의 어르신들과 친척들 중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영향력이 강하신 분들을 재물 따위로 매수한 뒤 어머니와 이모를 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소에 외가에도 잘 오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년들이 무슨 유산이냐? 당연히 유산은 평소에 모시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의 호통과 질책 속에 어머니와 이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고, 그 뒤로 외가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외가에서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한 것은 외삼촌의 딸로 저와 그나마 연락이 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외삼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와 어머니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에 유일하게 커다란 마당에 3층 집이었던 외가는 어릴 적 기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귀곡 산장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폐허로 변해 있었지만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벽과 웅장한 대문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추억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정원은 이미 관리가 안 돼서 온통 잡초투성이었고, 화단은 썩어가는 화초들이,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악취까지 났습니다.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살짝 비명을 질렀죠. 집안은 이상한 부적들이 거실과 온 방안에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구릿빛 시칼이나 괴 모양의 가면 따위가 벽에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는 언제 설거지를 했을지 모를 그릇들이 가득해서 파리가 부엌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사방에는 바퀴벌레와 지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라서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였죠.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니 마침 연락을 했던 사촌동생이 집 밖에 서서 대문을 향해 뛰듯이 걸어 나오고 있는 저일 울먹이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닥달했죠. 어렸을 때 뛰어놀던 저택은 이미 사라지고 그곳엔 건강한 사람마저 병들게 만들 것 같은 귀기를 품은 집이 되어버렸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겠다며 계속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사촌 동생의 이야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외삼촌과 외숙모는 집과 생활비를 원조했고, 그녀는 그렇게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몇 주 동안 정말로 정신없이 바빠서 그녀는 집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월 중순 정도가 되고 중간고사가 끝나자 어느 정도 생활의 기초가 잡혀서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간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얼굴은 자신이 기억하는 얼굴이 아닌 다크서클이 코 중간까지 내려온 반 폐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뿐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며칠 잠을 못 잤다고 되는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부는 급속도로 노화가 된 것 마냥 생기가 없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몇 배는 늘었고 눈이 퀭해서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한사코 그저 잠을 못 잤을 뿐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게 되었고 그녀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그녀가 다녀간 뒤에는 다행히도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며 그녀를 그렇게 안심을 시켰죠. 전화상에서 그녀의 부모님의 목소리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 그렇게 그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기말고사가 끝났고 그녀는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는데 마당에 쓰러져 있는 그녀의 부모를 발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녀는 그 즉시 119를 불러서 그녀의 부모를 병원으로 이송했죠.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불면증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말 운이 좋을 것이며 하루 이틀만 늦었다면 지금 있는 곳이 응급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되었을 거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짐을 가지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마당에서 쓰러진 부모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놀라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때서야 자신의 집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집에서 풍기는 귀기에 눌려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주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다, 자신들도 요즘 어렵다 같은 말만 해대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쫓아낸 그녀의 고모에게까지 전화를 건 것이죠. 저와 어머니는 일단 병원으로 외숙모와 외삼촌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저야 너무 오래전에 본 얼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을 집에서 내팽개친 사내, 그 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꿈속에 나와 자신을 괴롭힌 사내가 앞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때서야 저는 어머닌 이미 외삼촌을 용서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와 사촌 여동생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쭙자 외할머니의 물건이 그런 공간이 있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가는 길에 쓰레기 봉투라던가 청소도구를 구매하시는 걸 보니 아예 집을 청소하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하긴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집이, 수많은 추억을 가진 그 집이 저렇게 변했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단 생각이 그렇게 드셨나 봅니다. 집은 역시 을신년스럽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상한 무속신앙에 쓸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이 가득한 그곳.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며칠 채 못 버티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그 집.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자 썩은 내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자신의 집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내려왔을 땐 무속신앙에 쓰이는 저 이상한 도구들도 집에 붙여져 있는 수백 장의 부적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집안을 조사하듯이 돌아다녔고
집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끝에 있는 외할머니 방을 열었을 때 우린 매우 놀랐습니다. 그 방만큼은, 유일하게 이 방만큼은 부족도 기괴한 그림도 이상한 도구도 없었죠. 그저 몇 달 정도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먼지만 살짝 쌓여져 있을 뿐 제가 기억하는 외할머니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방 앞을 시작으로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모든 물건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식 칼도, 괴기스러운 가면도, 동물의 피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 그 부적들도, 정상적인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 봉투 안으로 쳐넣습니다. 부적은 벽에 단단히 붙어있어 벽지체로 잘라내어버리고, 복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림은 아예 벽에 붙어있는 그림이라서 망치로 조각을 내어버리는 등 상당히 난관을 겪었지만, 3명에서 몇 시간 동안 집안을 정리하니까 적어도 1층 정도는 그나마 본래 모습과 흡사하게 돌려놓을 수가 있었죠. 벽지는 뜯어져서 콘크리트가 보이고 바닥에 아직도 지네 따위의 시체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1층은 그렇게 정리했지만 2층과 3층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죠. 2층에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사체와 붉은색 페인트로 벽이 온통 이상한 글씨들로 가득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워서 토악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내일 119라도 불러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과 엄마는 슈퍼에 나가 이것저것 사오더니 마당에 모기향을 피고 두고는 그럴싸한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어머니의 추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촌의 대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모두 마당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잠이 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전 꿈속에서 희뿌연 연기 속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언가 속박당한 채로 멍하니 흘러가는 연기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잠시 뒤 저는 제 몸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커다란 구렁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그 구렁이는 저를 터뜨려서 죽여버릴 듯이 몸을 조여왔습니다. 전 너무도 갑갑하여 사방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구렁이는 그럴수록 제 몸을 더욱더 조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등 쪽에서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른 듯한 그런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척추의 중심 쪽으로부터 시작된 그 통증은 온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고 전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구렁이는 저를 점점 더욱더 조여왔고 등에서 퍼지기 시작한 그 통증은 더더욱이 저를 괴롭혀갔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을 떠돌던 연기가 제 주변으로 모이더니 곧이어 제 코와 입, 귓구멍으로 매몰차게 들어왔습니다. 입과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연기는 몸 안으로 들어서며 몸 안에 퍼져있는 혈관을 따라 제 세포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찢어버리겠다는 듯이 제 몸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죠. 귓구멍으로 들어온 연기는 머릿속에서 사방으로 움직이며 머리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졌지만 제 입에서는 소리조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전 갑자기 사라진 고통에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종을 울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돌아가. 네가 아니야. 종소리처럼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을 퍼져왔고 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전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봤는데 사촌 여동생은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며 간헐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외삼촌의 핏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왜 저렇게 고통받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받아야 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어머니와 이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은 벌로 말입니다.